안녕하십니까. ABC 뉴스 최지민입니다. 오늘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된 에코데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코데이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에코데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이제 바이오가스를 얻고 또 그것에 나오는 부산물들을 이제 처리하는 쪽에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 업체고요. 저희가 이제 2003년에 창업이 됐습니다. 2003년에 에코데이라는 이제 사명으로 이제 창업이 됐는데, 에코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환경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환경 시대를 우리가 한번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이제 창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창업 이후에 이제 저희는 주로 이제 연구개발 위주로 그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정부 사업, R&D 사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사업화까지 이제 성공하게 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이제 사업화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데이, 환경 시대를 주도해 나간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만큼, 또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 만큼 그 성과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표창도 수상을 하셨고, 또 이외에도 많은 업적들이 있으신데, 그 부분들에서도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술에 관련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특허를 이제 국내에 한 20건 정도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환경부 신기술, 그리고 녹색기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받고, 현재 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특허받은 기술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이제 바이오가스를 이제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이제 최근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근 시작이 됐는데, 이 바이오가스화 사업의 핵심은 이 처리, 바이오가스 얻어내고 나온 이제 부산물까지 그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이 사업이 성공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산물 처리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너지를 기껏 얻어낸 것을 이쪽에다 다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물 처리까지 저희는 그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오가스를 얻는 기술, 그리고 이 부산물 처리하는 기술까지 통합 패키지로 저희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이제 통합 패키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 아마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서 지금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2008년에 사업화를 시작하고, 그, 바로 저희가 2010년에 그 해외 사업 쪽에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저희가 그 가까운 쪽, 이제 중국, 이제 동남아 쪽을 먼저 지금 그쪽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 2년 정도 이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중국 쪽에 조그맣지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외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덕분인지 최근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이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들이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회 처음으로 이제 우수환경산업체를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국내 이제 수백 개 업체 중에 처음 이제 선정이 된 데는 뭐 운도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온 이제 사업 성과, 그리고 이 정부의 R&D, 육성 사업을 수주하면서 거기서 이제 원천 기술을 또 개발하는 부분이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기술 개발 이외에도 지금 그 환경 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교육을 이수한 그런 인재들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는 그런 쪽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인정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에코데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그 사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환경시대를 이제 개척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꾸준히 기술 개발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국내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그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최근에 이제 그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세 군데 이상을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이 국내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확대해 나갈 그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 해외 쪽에 지금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그 성과를 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여튼 그 이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이제 바이오 가스화 분야에서는 저희가 뭐 세계적인 스타 기업으로 그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전이 기대되는 에코데이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스타 기업이 되길 바라봅니다.